안녕하세요, 리얼들입니다. 네, 금요일은 2020년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여긴 별내동인가? 아직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별내동 빨리 나가야 되는데. 예. 화장실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죠. 화장실 비밀번호 한 세네 개는 알고 있어요. 진짜 이용하기 유용합니다. 예. 요즘은 웬만한 동네 이렇게 상가 같은 데는 1층은 다 잠겨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2층을 주로 이용하는데, 이렇게 자주 가는 데는 1층에 비밀번호 같은 데를 알아두면 편하죠. 특히 휠이나 킥보드가 있으면 더 유용합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6분. 여기는 다산동 자연의 2편의 주상입니다. 와, 드디어 별내를 탈출했습니다. 진짜 다산동 올 때마다 놀라는 게 아파트가 진짜 많아요. 아, 저기 왼쪽에 다산동 최초 먹자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좀 대기하다 없으면 버스 타고 나가야죠. 8시 5분입니다. 현재 시간 8시 12분인데요. 별내동도 이렇게 콜이 없거든요. 근데 다산동 보십시오. 지금 다산동 콜이 이렇게 많습니다. 역시 신도시라 상가들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별내나 갈매보다 다산동이 콜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새로 생겨가지고 카카오 지도나 뭐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에 검색이 안 되네요. 설거풀하자. 현재 8시 45분. 여기는 대롱역 뒤에 주택가입니다. 이런 빌라에 주차시켜드렸고요. 지금 대롱역 근처로 이동해서 콜 받아보겠습니다. 이 뚜벅이 할 때는 오늘 뚜벅이도 출근했고요. 어제는 휠을 타가지고 이렇게 역 주변 먹자 쪽으로만 움직여야지 많이 콜 잡기가 수월하니까요. 이제 숙제 한 건 했네요. 예. 안산 상록수 4만원 이상 좀 찍어줬으면 제가 잡았을 건데 아깝습니다. 예. 네, 방금 손님 독감을 걸리셔가지고 2차 이런 분이랑 2차를 안 가셨는데 독감이 뭐 41도까지 올랐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출근할 때 마스크를 안 끼고 나왔는데 다행히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객한테 감기 옮기 딱 좋습니다. 고객이 뭐 하루에 뭐 차를 7대 이상씩 옮겨 타니까, 또는 버스 타거나 대중교통을 타더라도 이게 마스크 착용 안 하면 감기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또 요즘 감기는 독감이잖아요. 독감 걸리면 그 본인도 고생하지만 손님한테 그런 것도 있고, 또 본인의 몸이 아프면 일을 잘 못해요. 그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픕니다. 예. 일당 하시는 분들 공통점이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서 대기해보고요. 콜이 없으면 가락동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콜 한번 잡아야 되는데. 이게 독감 환자 차에 있다 나오면은 항상 손을 씻어줘야 됩니다. 손을 씻어줘야지 이게 손으로 많이 전염이 되니까요. 감기 안 걸리려고 참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되죠. 시간 9시 38분. 여기는 삼동역 뒤에 우남 퍼스트빌 뒤에 주택가입니다. 예, 트럭인데요. 이거 2개 주시네요. 대리운전 해보셨다고. 예, 2인 1조 해보셨다고.
힘내시랍니다. 저는 여기서 삼덕역 쪽으로 가서 예, 콜 없으면 모란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혹시 카카오콜을 잡으려면 외곽으로 나와야 됩니다. 시외곽. 와. 아, 지금 25,000원짜리 동탄 중간 가는 게 중간 센트리온 가는 게 3만원 올랐는데 아까지네요. 뭐 35,000원 이상 받아야지. 거기 좀 오지니까요. 현재 시간 10시 32분. 여기는 오산 은계동 현대 1차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여기는 자동 결제됩니다. 그 권리사 가까운 데가 권리사고요. 오산 시청이 가까우니까. 아, 수원 영통 가는 거 거리가 한 800m 돼가지고 못 잡았네요. 초코파이 먹으면서 힘내가지고 걸동 쪽으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아, 예, 걸동 11시 대단하네요. 골이 그냥. 예, 천안 가는 거 4만원짜리도 떴고 했는데 지금 11시가 다 돼가가지고 저는 망포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망포 힐스테이크. 아, 관리사에서 셔틀만 타봤지. 콜 잡아보는 건 진짜 오랜만이네요. 망포역 근처 주택가입니다. 예, 태장사거리 근처고요. 어제도 근처에 왔었는데 제가 대리운전 시작한 동네. 오늘은 망포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콜이 역시 많네요. 수원 피크 시간에. 현재 시간 11시 29분. 11시 반이네요. 아, 드디어 망포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 좋은 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건물마다 한 번씩 계시는데. 와, 대박. 별내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그것도 별내동 메이 호텔. 와, 대박이다. 네, 현재 시간 12시 41분. 여기는 별내동 메이 호텔 뒤에 먹자 참가합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방금 고객분 내려드렸고요. 대박입니다. 대박. 아, 오는데 한 40분 걸렸나? 경부 타고 외곽 타니까 바로니까요. 아, 그 고객분께서 동창회를 하셨다는데 그래도 별내 남양주 가는 가네요 그러면서 가실 때는 가는지 어떻게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카카오 좋은 콜 타려면 서포가 없는 지역으로 다녀야 됩니다. 서포터즈. 날씨가 별로 안 추우니까 할만하네요 오늘은. 아, 그나저나 뚜벅이로 벌써 왔으니 근처 삥 몇 개 타다 들어가야겠네요. 아, 너무 빨리 왔네요. 별내동에 셔틀만 왔다 갔다 콜은 없고 또 콜이 뜨더라도 또 이거 착지가 또 너무 멀면 또 잡기도 주저하고. 어쨌든 단독 배정권이 하나 생겨가지고 단독 배정권 가동했습니다. 아, 나를 지켜주는 분 고정문. 아, 고정이 안 됐네. 아, 고정을 시켜. 고정. 네, 은평 뉴타운 폭포동 힐스테이트 4단지입니다. 저는 저쪽 구파발역 쪽에 4단지인 줄 알고 되게 좋아했는데. 와, 이거 한참 내려가야 되네요. 일찍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오랜만에 뚜벅이로 나왔으니까 또 빡세게 걸어가 보겠습니다. 구파발역 쪽 그 대로로 N버스가 다니니까요. N37번 타고 예, 광화문이나 종로 쪽 가서 콜 없으면 한남동 쪽으로 가도 되는데요. 용산 이태원 쪽으로 가도 되는데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뚜벅이로 20개 넘겼으면 선방한 거죠 뭐. 네. 내일은 또 휠 타고 출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구정 연휴 전에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모임도 많아서 콜이 간혹 있는데 예전처럼 많지가 않죠. 카카오는 그 서포터즈가 우선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서포터즈가 없는 곳에서 진짜 콜이 괜찮은 콜들이 뜨네요. 카카오는 진짜 기사님들 많은 곳보다는 약간 외지, 콜이 있는 외지로 가서 콜을 받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분위기가 뭐 버스 타고 이제 들어갈 분위기인 것 같고 아마 종로 가서 거기 N25번 타고 중랑차고지 쪽으로 가면은 또 별내까지 뭐 셔틀도 다니니까요. 늦게까지 지금 콜이 많이 꺾여서 한 콜 타려고 강남이나 이태원 가기는 좀 아쉽죠. 시간 낭비도 많고 피곤하고. 와, 엠버스. 엠버스 타려고 속보 경보로 왔습니다. 경보로. 와. 엠버스 바로 아닌데? 아닌데? 저 엠버스 아닌데? 엠버스 아니네요. 저 차고지도 하는 거고요. 현재 시간 2시입니다. 2시. 와, 2시. 의정부 미락동 가는 거. 미락동 가는 거 잡았는데. 1577도 이거 출발지를 또 잘못 찍어 놔가지고 빨리 걸어가야 된다. 그만 타도 되는데 또 의정부 첫차 가긴 해요. 현재 시간 3시 57분. 여기는 밀락 이지구 먹자 뒤에 네. 휴스토리 아파트입니다. 네. 7번 나오네. 역시 4시 정도. 아이스.